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빠르게 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입니다.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리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라.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을 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더대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맛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리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의 이야기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애굽 땅을 나온 이야기와 또 광야의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알 텐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열 가지 재앙과 유월절을 보내고 난 후에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광야 40년의 세월을 바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약 2년 정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영적으로 무장되어져 가고 성막과 부대 편성과 행군 순서 등을 새롭게 세워나가는 그 시스템들을 세워나가는 시간들이 있은 후에 38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르비딤의 사건은 이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그러니까 즉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어떤 조직체계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도 준비되어지기 이전에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시내산에 들어가기 전에 홍해를 건넌 그 바로 이야기들의 사건들인 것이죠. 이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끄집어내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도착한 곳이 르비딤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는가?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 이들이 르비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 없는 백성이라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치부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으로 이들의 관점으로 이들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들의 원망은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맹렬히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피해서 홍해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간 후에 어디로 가야 할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그들이 어떤 손의 수고로 양식을 얻지 못할 때 하나님은 만나를 그들에게 내려주셨죠.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백성들의 원망이 사실 조금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왔는데 어떤 생명의 위협이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왔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우리도 비슷한 상황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갔는데 부족한 것이 있어요. 아니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힘들어요. 내가 여기만 벗어나면 괜찮을지 알았는데 새로운 장소, 새로운 곳으로 어떤 희망을 품고 나아갔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주셨던 마음으로 내가 새로운 곳에 갔는데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사실 어떤 곳이든지 우리는 결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속되는 결핍에 우리는 마음이 상합니다. 그리고 지쳐갑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은 끊임없는 이 결핍의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우리가 분명히 듣기로는 하나님은 성실하신데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나의 인생은 완벽하지 않아요. 나의 인생은 선하지 않아요. 늘 나의 인생에 결핍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더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데 나는 왜 내 인생에 물이 없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결핍의 순간에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바로 1절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노정대로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노정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왔다. 이것을 다르게 더 직역을 하자면 여호와의 입술에 따라 왔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곳에 무언가 결핍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홍해가 있다라는 걸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르비딤에 왔어요. 그곳에 먹을 것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곳에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는 우리가 그 의도를 모르는 곳에 있는 것이죠.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이렇게 반응하죠. 자,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백성들의 반응이 뭐라고 하나요? 다투었다라고 합니다. 그냥 단순한 원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투다의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 어떤 이 육체적인 싸움입니다. 격렬한 다툼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야곱이 밤새 천사와 씨름했던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이 다투다의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질책하다입니다. 이들은 밤새 하나님을 질책하기 시작합니다. 왜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왜 물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위치와 백성들의 위치가 바뀝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쳤던 그들의 외침이 이제는 변하여서 하나님을 질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돌보심, 하나님의 채우심은 어느새부터 다 잊어버리고 나의 결핍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더니 고작 이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게 뭡니까? 라고 질책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질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질책합니다. 내가 해줬더니, 내가 따라가줬더니, 내가 순종 한번 해줬더니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아니고요, 내가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그래 내가 한번 해주지, 네, 이런 의미로 혹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에 모세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모세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고 반박합니다. 사실 이 백성들의 원망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의심의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라라는 것이었죠. 하나님 당신이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인도했으면 우리가 목마르지 않게 당신이 무언가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의 질문에 그 의미는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였습니다. 네. 하나님 당신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새로운 길에서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까? 라는 그 불안함과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질문이 이런 거예요. 오케이,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겠어. 그런데 지금 나에게, 그래서 하나님 무엇을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라는 것이죠. 당장 지금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십시오. 당장 지금 우리를 살리십시오.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신약에 예수님의 사건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다가 배꼽물에 주무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곧 큰 풍랑이 배를 덮치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 지금 당장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당장 이 태풍을 좀 잠재워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을 깨우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을 볼 때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먼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더라면 과연 그 배는 부셔졌을까? 라는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과연 그 배가 큰 풍랑에 난파되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타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가 부셔졌을까요? 아닙니다. 설령 그 배가 난파되었다고 한들 분명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다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셨어요. 그 어떤 풍랑도 그 배를 부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깨우죠. 당장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존재보다 하나님의 어떤 doing, 어떤 행하심을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물이 없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동안 이스라엘의 모습들 속에서 이번에는 이들이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나를 믿겠지라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테스트한 거였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또 똑같이 불안에 떨며 원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무리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결핍의 자리로 계속해서 불러오시는가? 왜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결핍의 자리로 데리고 오시는가?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들에게 시험받기 위해서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백성들의 원망과 의심 속에서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애굽의 헛된 우상들, 애굽 땅에서 보여줬던 열 가지의 하나님의 역사는 그 땅에 있는 애굽의 우상들을 부셔뜨리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헛된 우상들 앞에, 죽어있는 우상들 앞에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말과 전차를 앞세워서 애굽의 군사들 앞에 비길 수 없는 그 초라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드러내셨습니다. 굶주린 백성들 앞에서 매일매일마다 신선한 만나를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핍의 자리는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러시는가? 왜 계속해서 우리를 결핍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직면하게 하는가? 그래야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겪어봐야 합니다. 내가 만나봐야 합니다. 내가 마주해야 그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결핍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 나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들의 원망과 의심 속에서, 그들의 질책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셨는가?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화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예전에 그 나일강을 쳤던, 하수를 쳤던 그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 반석을 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 하면 기억나는 장면이 있죠. 홍해를 갈 때 지팡이를 썼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을 잘 보면 하수를 치던 때라고 하고 있어요. 이 하수를 치던 때가 언제냐면 애굽의 첫 번째 재앙, 바로 나일강이 피로 물든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저주, 이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내리겠다라는 그런 의미인가요?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생명이 가득했던 나일강에 피가 가득하자 모든 생물들이 다 죽습니다. 죽음의 강으로 변화시켰죠. 그러나 지금은 그 나일강을 죽음의 강으로 변화시켰던 것과 반대로 물이 없어 죽어있는 생명이 없는 그 땅을 생명이 자라나는 땅으로 내가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반대인 거예요. 생명이 있던 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들었고요. 생명이 없던 광야를 생명이 있는 땅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백성 가운데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에게 있는지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 힘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여기에 서서 보여주겠다. 어디에요? 호렙산 위에서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반석을 칩니다. 반석을 치니까 물이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가 친 이 반석은 성경에서는 이 반석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쳤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쳤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몸을 쪼개어서 생명을 내어준 것처럼 지금 이 반석에서 새로운 생명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을 우리 가운데 내어드림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었던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너희에게 내가 주겠다입니다. 반석을 쳤더니 물이 터져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반석에서 물이 얼마나 나왔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분들이 있나요? 얼마나 나왔을까요?
쫄쫄쫄쫄 나왔을까요? 성경에서 이 반석에서 물이 얼마나 나와 있는지 수치로 나와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출애굽하는 인원이요. 약 한 200만 명입니다. 여러분, 이 200만 명이 물을 마시려면 어느 정도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한 번에 이 200만 명의 사람들이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쫄쫄쫄쫄 나오는 물이 아니에요. 강이에요, 강. 반석을 쳤더니 물이 터져나와서 강을 만든 거예요. 우리에게 그 사랑과 생명수를 주시되 하나님은 아낌없이 풍성히 우리의 모든 고갈되었던 육신의 힘도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105편 41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반석을 여신 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다 라고 되어 있어요. 물이 없어 메말라 죽는 그 땅에 강이 생길 정도로 물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이 물을 주시되 우리의 모든 결핍을 채우고도 남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은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라고 부르게 되죠. 하나님을 시험하고 다투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있습니다. 8절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7절까지 물이 없어서 하나님과 다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8절에 무슨 사건이 갑자기 전환이 되냐면 때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이 르비딤과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들을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나요?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요.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밀리는 그 싸움입니다. 여호수아가 싸우고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전쟁은 현장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전쟁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무기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이 애굽을 누가 없앴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로 그들을 다 수장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물을 마시고 있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늘 보던 이스라엘의 그 단어가 안 보여요. 뭐가 안 보여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안 보여요. 이제서야 물이 나왔는데 이제 좀 우리가 좀 이 물로 좀 해결하며 다시 좀 우리가 새 힘을 얻는 좀 우리도 안식하고 좀 힘을 누리려는 그 찰나에 아말렉에 쳐들어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이제 좀 물 좀 마시려니까 이제 또 아말렉입니까? 그만 좀 하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게 하시려더니 이제는 아말렉을 통해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합니까? 라고 반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늘 이런 식으로 반응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 구절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다투지 않아요. 하나님을 질책하지 않아요. 이들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빨리 군대를 조직하고 여호수아가 앞에 가고 모세가 아론과 훌과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곳에서 거하시는 그 호렙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호렙산에서 주님을 봤어요. 그리고 그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생명수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르비딤에서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질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터져 나온 생명수를 경험하자 그들은 이제 하나님과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아말렉과 싸우는 전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에베소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자 이제는 세상과 싸우러 나가는 전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그만 다투십시오. 하나님과 그만 전쟁하십시오. 이제 하나님에게 그만 집착하십시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 악한 영들에게, 우리가 빼앗긴 하나님의 주권, 빼앗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되찾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서 무장하십시오. 거룩함으로, 순결함으로, 순종으로, 말씀의 검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복음의 신을 신고 일어나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주님이나 축복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다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십자가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이 남은 2023년 우리들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걸음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